씨는 어때요? 다혜 씨는 강심당되면. 네. 강심당되면요. 네. 두 분께 예쁜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드릴게요. 오? 네. 지내주지 않는다. 네. 두 분께요? 두 분이라 그래서 누군지 한참 생각했는데. 자신도 없지. 네. 와, 대박이다. 지금 여기 최대 반전이 일어났어요. 네, 뭐예요? 가인 씨가 저한테 지금 신동이 형 오빠 결혼하셨어요? 그래서 제가 애가 둘이야 그랬더니 저는 결혼 안 한 줄 알고 그렇죠. 아까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려고 그랬다면서 그래서 그랬구나. 저한테 지금 언제 결혼했는지 진짜 몰랐어요. 애가 둘이에요. 신동이 씨는 뭐 티를 좀 많이 내는 편은 아니에요. 아니 근데 딱 보면 이제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요. 아 진짜? 예. 그러면은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어떤 여자예요? 어떤 여자를 소개해 주고 싶었어요? 머릿속에 누군가 있었을 거예요. 어차피 뭐 소개는 뭐 그럼 소개를 받을 수는 없죠. 근데 누군지 정말 궁금하네요. 너무 죄송합니다. 다 좋아요? 예? 괜찮습니다. 정은지 씨 혹시 강심양이 된다? 저요? 예. 언젠가 저희가 컴백을 하게 되면은 무대 위에서 지성 선배님에게 하트를 날리겠습니다. 와. 알겠습니다. 예. 예원 양은요? 예원 잠깐만 괜찮은데요? 예원이 형 좀 센 거 없어요? 센 거. 센 거. 강심장이 되면 루트 하겠다. 있어. 자, 강심장이 되면요. 대면! 매주 강심장이 나오겠습니다. 욕심내네. 세네요. 기대해보겠습니다. 네. 진짜 본격 받아야죠. 아, 나도 연예인. 연예인 중에 김서열 씨입니다. 아, 자, 김서열 씨 토크가 강심장 되면은 지성 씨가 지금 아주 그 남자를 찾습니다. 그 남자라고 하면 예. 대부분 이제 첫사랑? 아, 그렇진 않고 좀 제가 좀 우연찮은 기회에 방송을 데뷔를 하게 됐어요. 네. 중학교 2학년 12월 달 이제 중3 올라갈 때 연기자 되고 싶어서 연기학원을 등록을 했는데 등록하고 얼마 안 돼서 전화가 온 거예요, 집에. 내일 인천 어느 고등학교에 공룡 선생이란 드라마에 학생으로 출연을 해야 되니 저 오라고. 공룡 선생. 네. 그래. 우리 다른 반이더라도 같은 반 친구처럼 잘 지내자. 나도 다니고 싶어. 그러니까 같이 다니자는 소리야. 저는 제가 이 드디어 데뷔를 하나 보다. 그리고 갔는데 그때 김희선 씨도 예, 그분들이 다 이제 계시긴 했는데 저희는 갔더니 이제 보조 출연이었던 거죠. 언니 오빠들과 함께. 그래서 그날 첫 촬영 예정돼 있던 어떤 여자 주인공 언니가 있었는데 네. 그 언니랑 저랑 이렇게 바뀌게 됐어요. 현장에서요? 현장에서 바뀌게 됐어요.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하게 됐던 건데 그때는 메이크업도 다 제가 직접 하고 중3이 뭘 알겠어요. 근데 막 거기서 어깨너머로 본 걸로 막 메이크업하고 막 이렇게 머리도 그냥 띵 묶고 하는데 옷은 참 안 되는 거예요. 옷은 한 회에 다섯, 여섯 벌씩이 필요한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언니 옷 막 하고 작은 언니 옷, 큰 언니 옷 해도 2, 3주를 정말 버티기가 힘들 정도로 힘들었어요. 아, 부모님은 같이 안 오셨어요? 예, 저는 잡초처럼 늘 자라서 그런 게 없었거든요. 혼자 다녔어요. 메이크업 박스 들고 자석 버스 다니고 막 그렇게 다녔었는데 중학교 예, 중학교 때부터. 그랬는데 어느 날 협찬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. 아, 연예인 협찬이란 게 있다. 그래서 엄마랑 고민을 하다가 집 근처에 그 스테파모라는 그 브랜드가 네. 있었어요. 있었죠. 예, 네, 예. 거기에 겁도 없이 둘이서 손을 잡고 피자 라지를 딱 사들고 막 간 거예요. 가서 이력서 같은 게 왠지 필요할 것 같아서 A4 용지에 김소연, 공룡 선생 2회 출연, 뭐 앞으로 출연 예정 하고 이제 프로필 사진 넣었으니까 학생증 복사해서 이렇게 딱 붙이고 그래서 그걸 봉투를 딱 들고 피자 라지를 딱 들고 이렇게 간 거예요. 그래서 그걸 딱 드렸는데 그때 딱 정말 유명한 연예인 언니, 그 당시에 신윤정 언니라고 계셨어요. 네, 예, 그 언니가 반납을 하고 이런 걸 제 눈으로 본 거예요. 그래서 아, 난 안 되겠다. 저렇게 유명한 언니가 하시는데. 그랬는데 딱 갔는데 어떤 남자분께서 흔쾌히 그냥 우와. 읽어보시더니 알겠습니다. 오늘 필요하세요. 가져가세요. 해주신 거예요. 우와.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정말 너무 감사해서 그때 심정으로는 아, 정말 내가 꼭 잘 되면 진짜 진짜 보답을 어떻게 해서 해야지 했는데 참 바보 같게도 잊고 살았던 거죠. 그래서 너무
죄송하게도 그랬는데 고3 때쯤